요즘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핫한데요.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후보가 45%, B 후보가 44%를 득표했을 때 A 후보만 당선되고 나머지 표는 묻히죠.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차이점은 뭔지 톱뉴스에서 토파봤습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 몇 곳을 합친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을 선출하죠. 소선거구제는 한 명만 뽑으면 돼서 선거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선거구가 작아 후보자를 알기도 쉽죠. 하지만 낙선한 후보에게 던진 표는 사표가 돼버리고 소수 정당의 중앙 진출이 어려워요. 득표 1위가 되려는 과정에서 선거가 과열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일 수 있어요. 군소정당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죠. 하지만 선거구가 커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후보자가 많으면 인물을 파악하기 어렵죠. 두 제도는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가 더 좋을까요?